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언제 완성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의 평생 자존감은 초등학교 때 완성이 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원래 못하는 아이, 해도 안 되는 아이라며 낮은 시험 점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아이는 이번이 끝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며 각오를 다집니다. 이렇게 아이마다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아이의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 초등학교 때 형성된 자존감은 평생 간다는 여러 심리학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자존감 높은 아이란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아이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기죽지 않고 잘해도 으스대지 않는 아이, 즉 행복하고 단단한 마음을 지녀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이를 뜻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다룰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를 봐줄 사람은 부모 외에도 많지만 아이의 자존감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절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존감 키우기에 주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나이이지만 안하무인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쥐잡듯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어린 손녀, 손자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나 예비 부부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비법 4가지 중 그 첫 번째, 자존감 높이는 대화를 하라. 여러분은 아이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이것저것 캐묻게 되고 그 말에 아이는 처음 한두 번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을 귀찮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아이와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해결보다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든 들어주는 부모 앞에서라면 아이는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바라는 것은 조언도 해결책도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힘을 얻습니다. 생각을 묻고 아이의 감정을 읽으세요. 좋은 대화란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지레 짐작해서 말하고 아이의 감정에 why라는 질문을 단다면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말 것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면 아이는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꼭 아이의 의견대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의 생각을 묻는 것만으로 아이는 좋은 자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괜찮다면 한마디를 해주면 좋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할 때 먼저 가르치려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수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괜찮다는 위로입니다. 괜찮다라는 한마디 이후 훈육과 교정을 해야 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는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좋지만 격려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면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야 합니다. 근거 없이 잘했다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이가 오랜만에 방 청소를 말끔히 했다면 잘했어,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아, 앞으로도 그렇게 해봐 라고 하기보다는 방이 깨끗하니까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상쾌해지네 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장점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습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른 말도 반복되면 지겨운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들을 때마다 상대방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말뿐입니다. 긍정적인 말에 목록을 만들고 습관이 되도록 매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대화법으로 대화를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저학년과 고학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학년 자녀와의 대화는 부모에게 주도권이 있으므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과 아이의 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주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뭐하고 지냈어? 그리고 스토리로 이어지는 질문도 좋습니다. 단편적인 대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9학년이 될수록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해지지만 아이가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관심사를 공략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관심사나 연예인, 게임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는 어른의 조언도 잔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언제나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부모 옆에서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객관적인 조언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이의 자존감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조언에 고마워하고 자신의 단점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지침.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화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삶의 지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중 어떤 분들은 듣고 쓰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천하고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마음만 먹고 누군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세 가지 지침을 통해서 대화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만약 늘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게 습관인 아이가 PC방에서 롤게임을 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후 울고불고 화를 내는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을 해석해야 합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화낼 일이니? 라고 말하는 대신 핸드폰 잃어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지폰 써야 한다고 약속해서 속으로는 고소하지만 좋아서 웃지 말고 평정심을 갖고 아이의 감정을 해석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잃어버린 게 너무 속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자꾸 부지한 너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고 엄마한테 화를 냈지만 사실 너 자신에게 화가 난 거지. 두 번째, 사고 분별하기. 감정이 앞서는 아이를 위해 생각과 태도를 구분해주고 사고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아이의 생각을 인정하고 아이의 행동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무례한 태도는 교정해줍니다. 네 나름대로 주의했는데 잃어버렸으니 속상할 거야. 그건 알겠어. 하지만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건 받아줄 수 없어. 스마트폰 잃어버려서 속상하겠지만 네가 엄마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 엄마도 마음이 상하다는 걸 알아야 해. 그리고 문제와 아이의 존재를 구분해 줘야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네가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건 변함없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단편적인 사례만으로 아이가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관리하지 못하는 습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미래에만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통제하기. 마지막으로 아이의 행동에 관한 결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묻고 안전한 선택지를 제시한 후 선택과 결정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아이에게 자신을 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믿어주기. 여러분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믿나요?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널 믿겠니? 라는 말 대신 너를 믿을게 라고 말해주는 힘은 부모의 의지와 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등 자존감 교육은 곧 부모의 믿음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믿어주기만 해도 자존감 키우기에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준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믿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과 믿음의 합은 항상 일정해서 불안이 커질수록 믿음은 줄어들고 믿음이 커질수록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아이에 대해 불안이 큰 부모라면 그만큼 아이를 믿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부모는 더욱 아이의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한 부모 아래에서 아이의 자존감이 자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믿어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며 아이는 스스로 해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근거 없는 불안 대신 조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믿어주지 않은 한 아이를 믿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을 이기는 만큼 믿음이 더 커지고 딱 그만큼 아이의 자존감도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여러분, 자존감을 이루는 한 축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따라서 성취 경험이 아이에게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룬 성공, 누가 시켜서 하는 결과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아이 대신 해주기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신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어른에게 도움부터 청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무언가를 직접 해결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직접 해본 뒤에야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격려를 동시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못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대신 해주거나 못하게 막는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서 해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티나지 않게 도와주면 더 좋습니다. 도움은 주되 해주지 않고 지켜는 보되 나서지 않아야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의 평생 자존감은 초등학교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를 잘 이겨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초등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학교에서도 자라지만 자존감 형성의 뿌리는 가정에 있습니다. 모든 부모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는 매일매일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려면 부모 스스로가 불안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만큼 부모의 믿음도 커지고 아이의 자존감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평생 자존감 바로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면 학교 성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보시니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이 없어도 어디에서나 당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주눅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미취학 아동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원리를 잘 적용해 보시고 손주들을 하루 종일 봐주고 있는 조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격체, 성품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3년간은 엄마가 품고 키우는 게 3년간 일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은 부모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효자처럼 보일 것입니다.